서로 상반된 체질이 만나면은 소위 말해서 속궁합이 잘 맞을 거라고 했지만 섭생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도 있고 또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도 뭔가 조화롭게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제 말이 아니고, 예. 권도연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얘기할 때, 예. 스킨십을 많이 하라. 아.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일종의, 이 식품으로 이렇게 조화롭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예. 그것을 이렇게, 몸으로, 서로가, 몸과 몸은 서로가 굉장히 잘 화합되는, 바디랭귀지? 체질이니까, 뽀뽀도 많이 하고, 뭐 하여튼 가까이 이렇게 항상 서로 친하게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의 몸의 기를 갖다서 많이 받아들이라. 그러면 주원장님 그 이론을 적극적으로 지금 수용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권도연 선생님 하는 말이 이런 국 같은 걸 먹을 때도 예. 반대 체질이면은 그냥 가운데다가 이렇게 국을 찌개 그릇 놓고 그냥 같이 떠먹으면 된다, 이거 지금 서로의 그 뭐냐. 타액 뭐 그냥 침이 섞 체액이 서로 예. 섞이면서 몸에 예.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기가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같은 체질끼리 만났다. 예. 그러면은 따로따로 써라. 아하. 국그릇도 뭐 따로따로 다 덜어서 먹고, 식기 같은 것도 다 철저하게 다 덜어서 먹고, 뭐 이런 식이죠. 음식도, 근데 좋은 것은 이제 같은 체질인 경우에는 음식을 같이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걸 먹어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주부가 식사를 준비할 때 굉장히 편하지. 자기한테 맞는 거 하면 남편한테도 맞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음식을 통해서 건강이 이렇게 유지되니까 둘이가 서로 뭐 이렇게 그 반대 체질인 것처럼 서로 막 몸을 가까이 막 대지 않아도 또 음식에 의해서 건강이 이렇게 유지되고 아, 그러면 그런 거네요. 이렇게. 자, 체질이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면은 전혀 상반된 체질은 사실은 속궁합이 좋은 건데 일상 섭생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불건강해질 수 있다. 그거는 양푼 비빔밥처럼 서로 같이 밥을 먹으면 타액이 섞이는 공동 식사를 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건 명료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이 지내라. 몸을 가까이 지내라. 예, 이 몸이라는 거에 우리는 엄청난 게 행간 속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몸과 몸이 자주 만나는 게 좋다.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 지도를 더 자주 행하라. 부부 지도. 음양 지도를 음양 지도를. 잘 행하라. 근데 사실 음양 지도가 요즘에는 너무 과도해서 건강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아, 물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이제 자기의 체력을 오버하지 말고. 예. 그래서 뭐냐. 근데 그게 원장님, 우리 나온 김에 얘기인데 음양지도와 부부지도는 다른 거 아닌가요? 부부지도는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이고 음양지도는 또 그걸 달리 볼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음양지도가 좀더 포괄적일 수도 있지. 음양 안에 이제 부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방사. 방의 일, 그 일이 이제 반대 체질인 경우에는 방사가 뭐 자주 해도 그렇게 나쁠 수는 없다. 아하. 아, 그게 핵심 정보네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러면 뭐가 남냐면은 같은 체질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반되는 체질도 아니고 약간 엇비슷한 체질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체질이죠. 그 나머지 체질들. 예. 예를 들면 내가, 금양인데, 내 배우자는 뭐 토양이 토착, 되잖아. 예. 그러면 같은 체질도 아니고 반대 체질도 예. 아니죠. 근데 이런 체질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요? 이런 체질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예를 들면 토양하고 금양이 만났다 그러면은,
금양 체질은 되게 채소, 생선, 네. 뭐 이런 게 맞잖아요. 예. 근데 그게 토양한테도 맞아요. 토양도 되게 생선이나 채소류가 좀 맞고, 어허. 거기에다 덧붙여서 이제, 그, 뭐, 육류, 어허. 아니면 분식도 좀 맞거든요. 그러니까 토양은 공통 분모가 있는 거죠, 지금. 그 금양하고. 금양 체질이 유익한 거하고, 자기가 유익한 게 부분적으로 있고, 또 자기만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아. 그렇게 해서 집안에서는 서로 공통적인 식단으로 짜고. 아. 바깥에 나가서는 이제 집에서 못 먹어도 본 거. 예. 그런 걸 먹으면 되죠. 뭐 누구 만나거나 아니면 뭐 회식 있거나 뭐 이러면은 밖에 나가서는 이제 자기한테 평소에 집에서 못 먹던 것을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 말씀을 들어보면은 서로 상반된 체질은 궁합이 좋고 또 서로 또 비슷해도 섭생이 좋아서 좋고 네. 어중뜬 체질은 그런대로 좋다. 아, 그런대로 좋은데 문제는 그런대로 좋은데 역시 그것도 섭생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체질식과 관련됐다는 네.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예. 모든 체질이 다 어느 체질을 만나도 상관없다는 거지. 아니, 그러면 결론이. 단지, 네. 각 체질마다, 네. 그 체질이 그 어떤 컨디션됨에 따라서, 아. 어떻게 자기가 섭생을 해나가냐, 아. 그게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자, 연애를 할 때, 내 반려자는 나는 이런 체질이니까 이런 체질을 만나겠다는 목적의식을 갖지 말고, 아. 눈에 들어온 여자가 있으면, 그냥 사람을 해서 결혼하고 살아라. 아, 사는데 살 때부터 서로의 체질을 충분히 알고 체질 섭생을 지켜가는 것이 결국은 건강하게 삶을 사는 것이다. 네. 이게 핵심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이 감정적으로 서로가 네. 잘 통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말 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말씀이 속궁합 속궁합 해도 그거야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결혼하고 신혼 몇 년이지 아이 낳고 하다 보면은 그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정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부부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로 같이 늙어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친구다. 그러면 마음이 잘 맞아야 되죠. 그런 마인드만 잘 통한다면은 다른 문제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년 해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감정적으로만 그러니까 성격 항상 그러죠. 성격이 서로 맞아야 된다. 이게 역시 제일 중요하죠. 아, 그럼 한의학에서도 물론 심일성을 중요시 여기죠. 만병의 원인은 다 심일성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 우리가 물리적인 거 외에, 이 몸이란 물리적인 거 외에, 그런 멘탈, 그런 걸 가지고도 뭔가 이렇게 처치가 되고, 또 치료가 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일상에서 그런 걸 임상에서 주로 비중을 두고 해오시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아, 그건 사실은 그런데, 예. 이 정신적인 것은, 예. 이게 체질하고, 관련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 또 굉장히 다양해요. 아, 그래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내 체질은 뭐 어떤 성격이냐. 아. 사람들은 그렇죠. 예, 성격. 체질하고 성격하고를 굉장히 그 관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재마의 사상 체질도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예, 어떤 성격이다. 뭐 태양에는 어떻고 내가 옛날에 뭐 어떤 분한테 당신 금양 체질입니다 하니까 금양이요? 그게 놀라면서 그러면 태양인이라는 건데 나는 전혀 뭐 무슨 뭐 장군적인 그런 기질이 아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무슨 장군이고 뭐 이렇게 막 기구를 장대하고 뭐 이렇게 네. 뭔가 독선적 이러면 자기가 무슨 그러면 태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예. 그 완전 잘못된 거. 아하. 그런 태양인도 있지. 근데 굉장히 소심하고 굉장히 뭐냐 몸도 막 오히려 외소. 진짜 외소하고 오히려 날씬하고
굉장히 그 호리호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사실은. 태양이네. 근데 완전 잘못되어 있는 이미지죠, 지금은. 아. 그래가지고, 막, 무슨 뭐, 체질 진단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잰다고. 어, 이마 돌려서. 아, 머리 사이즈? 예. 어깨 써가지고, 비율 어떤 그 프로그램 있는 모양, 뭐, 경희대 이런. 체형을 가지고. 네, 체형을 예.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체형 비율이 쫙 나오면 컴퓨터에 아마 지금 다 프로그램 돼 있겠지. 아. 그래서 그 사람을 싹 재고,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딱 매치해보면, 아, 이 사람은 뭐 태양인, 뭐 태엽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야. 근데, 아, 그거, 제가 해보면은, 진짜 관계없어요. 아, 그래요? 별로 관계없어요. 그 일종의 혈액형하고도 비슷하게 볼 수 있겠네요? 아, 혈액형도 이제 누가 뭐 무슨 혈액형이면 무슨 체질이라고 막 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또 제가 어느 환자마다 다 또 혈액형을 물어보고 체질을 다 조사해보고 했는데, 아무 관계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소심한 A형, 트리플 A형은 정말 극소심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어요, 있기는. 요즘도 그게 또 젊은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되고, 꼭 혈액형과 관련져서 성격을 파악하는 게 있는데, 원장님 말씀에 의한다면 혈액형은 성격과 전혀 무관하다? 아니지. 오히려 그러니까 체질과 성격이 오히려 좀 관계가 좀 더 약하고, 예. 오히려 혈액형하고 성격은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예를 들면 무슨 혈액형에는 성격이 이렇다 그러면 오히려 그건 더 그럴싸한 경우, 그것도 정확하게 다 맞는 건 아니지. 근데 그래도 더 그럴싸하다고. 그게. 아. 예를 들면 얘가 뭐 AB형인데 진짜 아. 굉장히 뭐 이렇게 막 변덕이 심하고 그렇다는데, 예. 어, 진짜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건 다, 이연령, 비연령이 많죠. 근데 그게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도 혈액형이 더 가까운 것 같다니까. 근데 아, 체질은, 예를 들면 금양이라도 막 굉장히 막, 아까 말한 대로 독선적이고, 막 자기만 최고로 생각하고, 또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스 강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남을 굉장히 항상, 남의 말 안 듣고 남을 막 리드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여리고 또 마음이 약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소심하고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소민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태양도 있고 그래서 성격은 진짜 다양한데 단지 왜 각 체질마다 이런 성격이라고 나왔냐고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뇌리에 많이 박히거든. 아. 이 체질 중에서 예.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각 체질마다 그냥 보통의 성격들이 가장 다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한 1, 20%가 예. 독특한 성격이 있는데 아.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금양 체질이었다. 그러면 예. 아 금양 체질은 성격이 저래. 아.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마치 그 성격이 그 체질의 대표인 것처럼 아. 오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이 체질과 성격은 오히려 성격과 혈액형보다도 유사성이 더 멀다 거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뭔데 일부 각 체질마다 예를 들면 막 성격 되게 급하고 막 뭐냐 진짜로 막 그 참지 못하고 그런 그 너무너무 급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토양 체질에 일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무슨 약속 있으면 항상 30분 이상 나가 있고 먼저 나가 있고 뭐 밥 먹을 때도 그냥 사상 먹고 바로 나가야 되고 예를 들면 뭐 식사할 때 다 여러 시간 서 딱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은 주문해 놓고 빨리 안 오면 그걸 못 참고 네. 딱 오면은 사상 먹고 끝나면 우리가 이제 얘기도 하고 이렇게 담소도 하다가 이제 자 뭐 이렇게 마지막 뭐 디저트도 먹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얘기도 하면서 좀 릴렉스 하다가 나가잖아요, 되게. 예. 근데 이 사람은 다 먹고 디저트 딱 나오면 딱 먹으면 바로 서요. 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예, 예, 예. 굉장히 불안한 거잖아요. 자, 조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15분이 다 돼서 한 편을 더 떠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편으로 이어가겠습니다.